안녕하세요. 지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광통신 조금 하다 말았죠. 최근에 광 전달망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광 전달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신호를 전기를 이제 광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고 이렇게 광 케이블에 전달, 그다음에 이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광 전달.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전달망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 전달망은 어쨌든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송 이제 장비, 예, 요 전송 장비죠. 그다음에 인프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요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전송 장비는 제가 이제 이 광 전달망의 핵심이 이제 SDH, 동기식. 동기식 광 전송 장치였죠. 동기식 전송이었고, 그 다음에, 얘기 말고 뭐, 이제 MSPP 자체도, 그러니까 MSPP라고 하는 전단, 전송 장비 자체도 뒷단은 이제 SDH 프레임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일단 OLT라고 할까요? OLT와 ONU 사이에 이제 폰, OLT라고 하는 이제 전송 장비 쪽이 주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 쪽은 그래서 AON으로 구축을 할 거냐, 이제 폰 형태로 구축을 할 거냐. 어쨌든 국사가 있으면, 그렇죠? 국사가 뭐 KT든 이제 국내 이제 KT, SK, LG 3사의 국사가 있다면 이쪽에 이제 서비스 지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광 대부분이 이제 광이 되겠죠. 물론 이제 광 말고도 뭐 UTP도 있고 뭐 동축도 있고 뭐 아직도 뭐 전화선도 있고 있겠지만 비율로 봐서는 이게 요즘은 거의 한 95% 이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런 설비들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화선 가지고 뭐 뭐라 해야 되냐, 뭐 1기가 내는 이런 장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UTP 가지고 뭐 텐지를 보내겠다, 동축 가지고 뭐 텐지를 보내겠다 이런 장비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아직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국사에서 여기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이런 인프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를 뭐 어쨌든 사용해 보려고 계속 장비들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광 중에 폰이죠. 폰. 폰. 그러니까 스플리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국사가 있고 이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1이고 이쪽은 N이기 때문에, 그죠? 1대 N을,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 만약에 FTTH라고 하는,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하는 초기 버전은, 뭐, 홈런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홈런. 이게 홈런이라는 거는 국사에 이렇게 전송 장비가 있으면, 만약에 집이 네 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끄는 거였죠. 이렇게. 개념 자체가. 물론 이제 이렇게 광으로 이게 홈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국사 여기 뭐 OLT에서 ONU까지 1대1로 다 이렇게 끊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거의 경제성이 없다 보고 그래서 요 부분을 어차피 뒷단은 당연히 N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죠.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한 가닥이 되는 거예요. 한 가닥이. 원 회선. 원 회선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 장비를 둬서 분배할 수 있는 장비를 둬서 A, B, C, D 이런 형태로 이제 분기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파이버 투 더 홈은 홈런 방식이 아니죠. 어쨌든 1이 있고 N으로 분기해서 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뭐 32분기, 64분기, 최근에는 이제 뭐 128분기짜리도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폰이라는 형태, AON하고 PON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요 중간에 스플리터가 전원이 들어가는 액티브냐, 전원이 안 들어가는 이제 패시브냐라고 봤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작기 때문에 이쪽은 좀 천천히 가는 반면 이쪽은 서비스가 이제 빨리 가는 거죠. 서비스가 빨리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준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죠. 표준이.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폰 형태의 이제 표준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뭐 G폰이라는 표준이 있었고 E폰이라는 표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완지급이었죠. 완에서 한 2.5기가급. 뭐 지금도 주죠. 거의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그렇죠? 얘는 이제 계층이죠. 그러니까 전달 계층이 2계층에서 그러니까 G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념이 뭐 ATM도 보내고 이더넷도 보내고 여기 E폰은 이더넷 개념으로 보내고 주로 여기는 이제 SK가 주로 선점을 했었고 여기는 이제 KT가 주로 이제 그 요 장비를 썼었죠. 같은 장비를 잘 안 썼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E폰, G폰이라는 1기가에서 2.5기가 표준이 계속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10G급, 그렇죠? 그다음에 40G급의 폰 서비스, 폰 그 표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NG폰이라든가 그다음에 XG폰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뭐 10G, 40G 이런 그 표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10G를 보낼지 40G를 보낼지 1기가를 보낼지는 속도를 높이려면 어쨌든 가장 좋은 건 대역폭을 넓히든 아니면 채널 수를 늘리든 이제 그게 가장 좋은 형태잖아요. 아니면 변조율을 확 올리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 가장 그 핵심적으로 틀린 가는 방향은 얘는 TDM 방식이었다면, 그죠? 얘도 TDM 방식이었다면 얘는 TWDM 방식으로 가는 거죠. TWDM.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전달망에서 이제 다중화라는 걸 했었잖아요. 다중화. 다중화.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에서 동시에 여러 가입자를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다중화잖아요. 그래서 특히 광에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FDM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CDM도 가능하고 TDM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얘는 주파수지만 우리가 광을 주파수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용어 잘 안 쓰고 이제 WDM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주파수랑 파장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SDM이라는 용어를 써죠. 이거는 공간적으로 분할을 할지 파장으로 분할을 할지 시간으로 분할을 할지 코드로 분할을 할지 가장 효과적이고 그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때부터 썼던 거였고 그죠? 그리고 그 기존의 전달망 중에 어떤 125 마이크로세크라는 것도 이미 있었고 TDM이 가장 좋았죠. 왜냐하면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하나의 파장을 TDM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달 그 전송 장비가 전송 장비가 파장을 하나만 만들어내면 물론 이제 송신 파장 그러니까 TX 파장 RX 파장이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쪽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T1, T2, T3 그래서 여기는 유저 1 유저 2, 유저 3를 하나의 파장만 가지고도 그죠? 광 전송 여기 전기를 광으로 바꾸는 가장 많이 쓰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레이저 다이오드를 한 개만 가지고도 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TDM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근데 WDM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WDM이 좋은 건 파장을 더 얇게 써서 훨씬 더 많은 파장을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여기 얘는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유저 1, 2, 3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WDM이 좋은 건 알지만 가장 단점은 뭔가요? 뭘까요? 비싼 거죠.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이 비싼 장비를 과연 이걸 보내는데 효율적일까? 그래서 이 WDM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주로 나왔던 게 어쨌든 WDM은 얘는 파장 한 파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하면서 보내는 거지만 WDM은 파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유저 1, 유저 2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는 빨간 광, 하나는 하얀 광, 이제 하나는 이렇게 초록 광 이렇게 보내서 동시에 세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지만 이 파장 대역이 이 1550 나노 대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넓고 이 로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WDM으로 쓸 수 있는 대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데는 파장이 워낙 작아서 만약에 여기 파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는데도 손실이 비슷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다면 이 파장은 손실이 이만큼이고 이 파장은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얘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만 증폭시키고 얘는 증폭 안 시키고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1550을 잘 쓰면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이쪽을 다운링크를 쓰는 거죠. 다운링크 넓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업링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링크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WDM을 쓸 때는 여긴 다운링크 파장, 업링크 파장을 이렇게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근데 대신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WDM이 좋은 건 알지만 그런 비용적으로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봐서는 좀 퀘스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그럼 이 파장을 어떻게 교환을 할 거고 그죠? 전달망에서 파장별로 교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던 용어들이 뭐 OXC라는 교환기라든가 ROADM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시험 나올 때 이런 시험이 계속 나왔었어요. 여기 이거 이제 ADM이라는가 그러니까 파장을 애드드랍하는 모듈인데 그러니까 리컨피그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파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교환 그 ADM 전송 장비였거든요. 그러니까 OXC라는 얘기는 이 파장별로 얘를 붙였다 분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WDM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WDM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는 그 막 뜨려다가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주로 요 TDM 장비가 더 그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 텐지까지는 거의 TDM으로 갔죠. 텐지까지는 그리고 기존에도 TDM이었고. 근데 40G로 가니까 TDM 가지고는 안 되니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TWDM이 되는 거죠. TWDM은 TDM 플러스 WDM 두 가지를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동일한 파장을 빨간 파장을 이렇게 놓고 하나를 놓고 얘는 시간적으로 T1, T2 보내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파장으로 보내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속도를 어떻게 늘릴 거냐에서는 채널을 많이 쓰면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시험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XG폰까지. 그러니까 뭐, 여기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광 케이블이잖아요. 그죠? 광 케이블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뭐 측정 방법, 손실, 분산, 또 뭐 있었나요? 뭐 광 케이블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뭐 당연히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거기에서 근데 얘는 물성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광학적 파라미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프라는 전송 장비 자체도 변하고 인프라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말에서 원하는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쨌든 단말 자체는 이 가입자 기준이잖아요. 가입자, 그렇죠? 하나 한 명 한 명의 가입자. 우리나라에 이제 2천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2천만 가구인가 하여튼 뭐 이 가입자 기준이지 어쨌든 특정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이 뒷단은 뭐 당연히 거기에 고속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고 이거는 이 뒤로는 아직 이제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시험에. 그러니까 이 폰이라는 시험. 그렇죠? 폰은 당연히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AON하고 PON하고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좋은가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사업자는 이쪽을 더 간 거죠. 왜냐하면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설치하는 비용 입장에서 훨씬 더 사업자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똑같은 돈 들여서 이게 더 유리하다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뭐 여기 빼고 KT하고 LG가 이 전송 장비 쪽은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주도를. 그래서 여기 뭐 이폰, 그러니까 G폰 같은 경우는 ATM하고 이더넷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표준이고 얘는 이더넷 기반 표준이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 그렇다고 뭐 가끔 신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오기는 해요. UTP 장비, 동축 장비, 전화선 뭐 이걸 이용해서 이걸 했다라는 기사는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근에 안 했어요 일부러.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WDM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제 TWDM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광다중화 방식에는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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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지금 나오는 표준들은 요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게 좋은 건 알지만 이거 비용적인 것들. 근데 시험에는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오죠. 아직도. 그러면 이 WDM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가 이 전달망이 1, 200m도 아니고 50km, 100km씩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거리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필요했나요? 증폭기가 필요했잖아요. 이제 증폭기가. 이제 증폭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F에서 얘기하는 이런 작은 신호를 뻥튀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흐린 빛을 밝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뷰미 도핑된 EDF라고 하는 어뷰미 도핑된 파이버에다가 뭔가를 레이저를 더 쏴주면 이 어빙이 도핑된 파이버, 그러니까 어뷰미라는 게 그냥 어떤 그 원자 소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뷰미하고 빛하고 서로 반응을 해서 그 빛이 더 밝아진다는 거죠. 더 밝아지더라. 그래서 특정 대역만 이렇게 그 증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만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를 몽창 다 증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뭔가요? 이제 라만 증폭기 같은 거죠. 라만 증폭기. 라만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나요? 이게 이 EDF에다가 키워드는 이게 역방향으로 빛을 그 펌핑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펌핑하는 주파수는 여기에 보내는 파장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교재에는 이렇게 뭐 몇 표장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파장을 보낼지 그러니까 보시면 그죠? 이 폰은 RX 그러니까 RXTX 여기도 RXTX가 다 있죠. 그러니까 그 WDM 같은 경우는 맛만 먹으면요. 1코어 가지고도 가능해요. 1코어 가지고도 그러니까 광 케이블 하나 가지고도 WDM은 여기서 보내는 파장, 받는 파장을 한 코어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축을 만약에 한다면.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두 코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쪽 TX, RX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WDM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장점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G폰의 RX 대역, 그러니까 대역이 아니고 이제 RX 파장, TX 파장, 이 폰의 여기 파장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TX 파장, RX 파장, 여기도 TX 파장, RX 파장이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근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지금 주력이 이거지만 어쨌든 주는 여기하고 850은 잘 안 쓰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주력이라는 거예요. 여기하고. 근데 서로 쪽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분리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네 개가
어떻게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뭐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WDM에 대한 여기는 그러니까 OXC는 파장별로 교환할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그냥 애드드랍 모듈이 아니고 파장을 리컨피그러블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만 이 전송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라만 증폭기처럼 광대역 증폭기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구성이 가능한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 근데 어쩔 수 없이 40기가 100기가를 가기 위해서는 WDM을 채택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TWDM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이건 전체 정리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다중화를 정리하실 때는 WDM, OXC, RoADM, 라만 요걸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폰을 정리하실 때는 AON, PON, 그러니까 ONT, ONU는 뭐 ONU라고 하는 데도 있고 ONT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내는 장비, 받는 장비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 폰이나 G 폰이냐에 따라서 아까 여기 그려놓은 이 스플리터가 128분기냐, 64분기냐, 뭐 32분기냐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당연히 128분기 하면 좋겠죠.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은가요? 하나의 파장을 128분기 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예? 32분기 하는 거하고 128분기 하면 뭐가 안 좋은가요? 뭐 속도도 떨어지고 당연히 뭐 여러 개 분배를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손실도 많이 생길 거고요. 주로 타겟은 요게 정도 되는 64분기 정도 사용을 하죠. 지금 뭐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한 뭐 2000세대 정도만 돼도 광 케이블 한 코어만 들어와도 한 케이블 두 코어만 들어와도 2000세대 그 커버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 광 케이블 같은 거로. 예전에 진짜 뭐 1대1로 끊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슈고 정리하실 때는 꼭 묶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OM 폰, 그다음에 여기 E폰, G폰, NG폰, XG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그런 문제는 요즘에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학적 파라미터가 나오면 당연히 광 케이블의 종류도 나와야 되고 광 케이블의 종류가 나오면 당연히 측정하는 게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관성 있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공부하기가 좋으시죠. 뭐 앞뒤로 막 정리를 하면 더 헷갈리니까요. 자, 그래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교재 중에 1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105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코히어런트 광전송 기술이에요. 코히어런트 광전송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광 할 때 광 손실하고 광 이제 분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광 그러니까 손실 분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 손실의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구조적인 손실이죠. 구조적 손실. 구조적 손실 중에 접속이죠. 접속. 접속. 접속 중에도 융착을 할지, 그다음에 커넥터를 쓸지.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광 손실 중에. 당연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가 더 올라갈까요? 이렇게 가는 거에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커넥터 써도 상관없잖아요. 뭐가 차이가 날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아니요 뭐 그냥 이렇게 비용적인 거 아닐까요? 비용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융착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광융착 이렇게 이런 접속기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제가 보니 전에 저희 건물 할 때 보니까 2분 정도 하시더라고. 2분. 한 코어 이렇게 하는 2분. 그러니까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1분에도 하신다는데,
한 3개월을 하셨어요. 3개월 이 접속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업무시죠. 그것도 용착기 놓고 그 추운데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접 그러니까 커넥터죠. 이거 얘를 할 거냐 얘를 할 거냐가 이제 그 손실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재료 손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재료를 쓰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근데 분산도 어떤 이제 색분산이 있고 색분산이 있고 이제 구조적인 아이고 이런 이제 분산이 있다는 거죠. 분산. 그러니까 분산은 어쨌든 이렇게 이 파장이 이런 그 파장이라고 하니까 빛이 이제 빛의 밝기가 이제 빛이라고 치면요. 이제 빛의 밝기가 이 케이블을 따라가면 이렇게 흐려진다. 그러니까 흐려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좀 떨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분산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기존의 텐지급 이하에서는 텐지급 이하에서는 이 분산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죠. 분산 특성이. 그래서 이 분산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었나요? DSF 케이블도 만들고 NZ DSF 케이블. 얘는 어디에 특화된 거죠? 어느 쪽에? 그러니까 WDM 쪽이죠. 이게 1550나노 쪽으로 좀 분산 특성을 개선한 거기 때문에 WDM 전송 장비 쪽에 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DSF 케이블, NZ DSF 케이블을 써서 분산 특성을 이제 줄인 거죠. 최소화 시켰는데. 근데 이게, 이제 40기가 이상이 넘어가면, 하여튼 뭐, 한 10기가 이상, 그러니까 10기가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 주기로 봤을 때, 뭐, 요 주기가, 그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빛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이 속도가, 깜빡이는 속도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분산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클럭의 속도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 뭐 CPU 속도가 100메가냐, 1기가냐에 따라서 100메가일 때는 어떤 아날로그 특성이 중요했고 디지털로 1기가 이상 갔을 때는 실제로 뭐 디지털성의 특성이 중요하듯이 이 광 전송도 어떤 한 10기가 이하 여기 얼마로 돼 있나요? 10기가네 10기가 그러니까 10기가 이하고 여기 교재는 100으로 돼 있네요. 100 100으로 할게요. 100 그러니까 100기가 이상 정도에서는 파장이 10분의 1로 줄어야겠네요. 그죠? 10기가하고 100기가니까 한 이만큼으로 줄은 거죠. 이렇게 10분의 1로 이렇게 짧은 파장에서는 이런 분산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분산 특성이 여기 그 어떤 광 전송에 그 뭐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중화를 할 때 편광 분할 다중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편광 분할 다중화 요 방법이 코이어런트 광 전송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이어런트. 이 되게 어려운 용어던데, 그러니까 코이어런트라는 게 코이어런트. 그러니까 주파수나 그렇죠? 주파수나 위상이 동일한 이런 거를 코이어런트 광이라고 하거든요. 주파수랑 위상이 틀어지지 않고 서로 그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렇게 파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광이죠. 편광. 우리가 이 주파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 수직 편파, 수평 편파 이게 편파라고 하잖아요. 편파 주파수에서는. 근데 광에서는 이거를 편광이라고 하는 거죠. 편광. 편광. 그래서 이 편광.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있으면 거기에 이 코헤런트 광이라는 거는 주파수하고 위상이 동일한 이런 신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편광 분할 다중화. 그래서 PD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MD. PMD. 그래서 그 어떤 그 10기가 이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편광 분할 다중화 방식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편광 분할 다중화 같은 경우는 코어런트 광이기 때문에
코이어런트 광을 사용을 해야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이어런트 광이라는 얘기는 아주 예전에는 시험에 가끔 나왔었어요. 코이어런트 광. 그래서 그 정리하실 때 이제 PDM, 그러니까 PMD죠. PMD. 편광 분할 다중화를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TDM, CDM, WDM, TWDM, 이제 PMD까지 이렇게 이제 다중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광으로 할 수 있는. 여기에 뭐 SDM까지. 96회 시험에서는 요 네 개만 써도 합격을 했었어요. 96회 때는. 제가 요걸 96회 때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다중화라는 걸 물어본다면 이건 기본인 거고 요즘에는 이렇게 합친 이유, 그 다음에 왜 PMD를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100기가 이상에서는, 그렇죠? 100기가 이상에서는 이런 색분산이라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광 분할 다중화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TWDM은 TDM하고 WDM의 장점을 조합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도 충분히 나중에 뭐 답을 쓰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서술형이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서술형에서 냈던 문제를 단답형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맨 밑에 거의 최근에 나온 거예요. 113회 때 나온 문제인데 광 케이블 중계거리 산정 그 다음에 포설 공법 제가 그 거기 카페에 올려드린 그 자료가 그 철도청 자료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마 이 문제를 내신 분도 그거 보고 내신 것 같아요. 거기 왜냐면 철도 쪽에 이제 기술사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그래서 광 케이블 중계 거리 산정. 그러니까 광 케이블 일반적인 싱글 모드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싱글 모드가 1km당 손실이 한번 뭐라고 비교해 볼까요? 동축 케이블은 1m당 손실. 1km당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인 광 케이블이. 한 0.3dB 정도 되거든요. 0.3dB. 동축 케이블은 1m당요? 얼마 정도요? 얘도 0.3dB 정도 돼요. 동축 케이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 케이블은 10km 깔아도 3dB예요. 10km 깔아도. 근데 동축은 10m만 깔아도 3dB잖아요. 그러니까 3dB란 얘기가 뭐죠? 전력으로 치면 2분의 1은 돼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절반이 된다는 게 3dB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 치면 음압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우리가 전력으로 치면 신호가 절반이 되는 거니까 3dB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신에 이제 타겟이 있겠죠. 타겟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전송 장비에 어떤 장비에 이제 전력 파워가 있겠죠. 파워를 얼마 쏠 수 있는 장비인지, 타겟이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있는 거죠. 가이드. 그래서 여기를 뭐 최소 만약에 싱글 모드 광 케이블을 10km를 깔 때는 10km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10dB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 이런 가이드가 그 기술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어딘가요? 저희 통신 쪽에서 광 손실이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죠? 철도 부분이 기술 기준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통신 쪽은. 어디 기술 기준에 있죠? 공동주택에, 그죠? 공동주택 기술 기준에 있잖아요. 접지 설비 및 접지 설비 통신 공동구에 관한 설비, 거기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뭐 있나요, 여기에? UTP 손실. 그 다음에 광 손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TB.
TV 수신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단에서 만약에 TV 종단이다. 우리가 댕 내면 댕 내에 TV, 인터넷, 전화 이렇게 세 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종단에서 딱 쟀을 때 만약에 TV라 그러면 뭐 46 dB 마이크로 볼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여기 이제 기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집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여기 증폭기에서 손실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그렇죠?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안테나가 있을 거고 이 안테나에서 수신이 이렇게 되겠죠. 헤드엔드로. 헤드엔드로 내려오죠. 그럼 헤드엔드의 역할은 뭐죠? 복조하는 거죠. 복조. 복조해서 재전송해 주는 거죠. 재전송. 그래서 헤드엔드에서 각 세대로 이렇게 전송을 해 주죠. 그러면 중간에 증폭기, 분기기, 스플리터를 쭉 설계를 해서 최종단까지를 쭉 이제 설계를 하면 여기서 쏘는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손실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증폭기를 몇 dB로 맞출지, 분기기를 몇 개를 놓지, 손실을 얼마를 할지를 딱 계산해야만 이게 정확히 탁 나오게 되죠. 이걸 잘못 계산해 놓으면 가서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물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걸 굳이 감리하시는 분인데 이걸 내가 꼭 계산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 하셔야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여기서 측정해서 안 나오면 시공사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두 번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토를 해주는 감리 어쨌든 감리나 이런 어떤 롤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시공사가 뭐 두 번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뭐 누구는 뭐 모르나 여기서 뭐 안 나오면 시공사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뭐 다 똑같죠. 얘도 그러고 이 수급 포트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포트 이 포트를 다 레포트하기 힘들어요. 예, 요즘은 UTP 요 측정 딱 하면 손실 그다음에 뭐 그 저 뭔가요? 그 크로스 모듈레이션 값 거리 다 나와요. UTP도 요즘에. 그럼 만약에 하나 페일하면 쭉 빼면 돼요. 알아서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 하여튼 그러면 결국에는 종단에는 누가 손해내냐면 예, 사용자가 손해가 되는 거죠. 사용자. 어쨌든 그러니까 광도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TV나 광이나 예, 뭐 어쨌든 이런 정확하게 이런 버짓을 하는 거죠. 버짓. 예, 링크 버짓이라고 하는 거죠. 링크 버짓. 그러니까 링크 버짓 문제는 주로 이제 광 이것처럼 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무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선 링크 버짓. 여기 유선은 링크 버짓 사이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접속점을 몇 개를 놓을지 내 타겟한 손실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 케이블에 대한 이미 손실은 알고 있고요. 10kg짜리 드럼은 없잖아요. 10kg짜리 광 케이블은 없잖아요. 어쨌든 중간에 뭐든 접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접속을 융착으로 할지 커넥터로 할지 거리를 얼마 할지에 따라서 이걸 링크 버짓하기가 쉬운데 대신 무선은 요 링크하고 요 링크가 무선이잖아요. 공간인 거잖아요. 공간. 그럼 이때는 뭘 써야 되나요? 링크 버짓 할 때? 무선 공간에서 이 손실을 계산할 때는 뭘 쓰죠? 손실의 로스. 로스는 뭐죠? 20 로그 람다분의 4파이 D, dB. 아, 아직 무선 아직 안 하셨죠? 아시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92.45 마이너스 dB 플러스 20 로그의 주파수 플러스 20 로그의 거리 대신 킬로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손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10km라고 치면 시구에서 10km고 주파수를 10기가를 쓴다. 10km 너무 짧고 100km라고 할게요. 100km. 그러면 얼마예요? 거리에 20노그니까 얼마죠? 40이 되겠죠. 40. 그다음에 10기가에 20노그니까 얼마예요? 2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손실은 60이죠. 60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152dB 정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2dB.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쏴야 될지, 수신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것도. 링크 버짓 하는 문제는 두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도, 링크 버짓은 여기 뭐, 여기 문제 자체는, 아이고. 광 케이블 중계거리 산정 방법, 그 다음에 포설 공법,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계거리 산정 방법은 최종 타겟이, 그죠? ONT에, 그러니까 17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최종 ONT에서 적정 수신 레벨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4면 전체 손실을 한 20 정도 잡는다는 거죠. 이제 20.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마진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하여튼 뭐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접속 체험을 몇 개를 할지, 그 다음에 그 광 케이블 손실을 더 좋은 걸 써야 될지, 나쁜 걸 써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 케이블 포설 공법은 뭐 요비 케이블, ABF 두 개밖에 없네요. 요비 케이블 아시죠?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댁내에서나 쓰는 거고요. 이렇게 건물 내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땡기는 거. 그래서 포설하는 거는 이제 인력 포설이죠. 인력. 사람이 땡기는 게 있고 공압 포설이 있고 압으로 땡기는 게 있고 기계가 땡기는 게 있고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기계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홀이 있고 이렇게 맨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맨홀. 맨홀하고 맨홀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드럼에 광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땡길 수도 있죠, 사람이. 쉽지 않죠, 사람이 땡기는 거는. 그러니까 요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에 그 케이블 놓고 이렇게 땡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으쌰으쌰 하면서 땡기시잖아요. 저는 저 케이블이 과연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넣으시더라고요. 요 CD관에다가 케이블 넣어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공압 포설은 압력으로 넣어서 압력으로 이게 관에다가 뻥 보내는 게 이제 공압 포설이고 기계 포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실린더 같은 걸 기계로 이렇게 여기서는 풀어주고 여기서는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계 포설 같은 경우 그래서 포설하고 포설하고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접속하고 또 포설하고 접속하고 포설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가 가장 좋을지 거리나 그다음에 이런 이 맨홀의 크기나 이런 사이즈를 봐서 적정하게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철도 같은 경우 예, 뭐 철도 워낙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도 길을 따라서 쭉 포설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게 중요한데 기존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기계 포설이고 공압 포설은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통신사 맨홀이 이렇게 있으면 통신사 맨홀부터 여기 그 건물 내 맨홀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물 내 맨홀. 그래서 통신사 맨홀에서 건물 맨홀로 들어와서 여기 MDF 통신실까지 예, 통신사 케이블 광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ABF라고 하는 ABF라고 하는 별도의 그 ABF의 전용 그 관이 있어요. 관. 그 광 케이블 보내는 관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공기로 빵 이렇게 보내거든요. 뭐 거리가 한 2-300m 정도 안에서는 가능한 거지 멀면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이제 사람이 끄는 거죠 이렇게 인력으로 사람을 위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그러니까 위에서 드럼으로 드럼은 아니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밑에서 끄는 건 어려워도 그래서 위에서 쭉 이렇게 내리시니까 그래서 포설 공법은 사람이 하는 거 압력으로 하는 거 기계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계도 무슨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링크 버짓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 그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1, 2, 3장을 했었죠. 1, 2, 3. 저희가 이제 그 보세요. 통신 이론. 이론, 그다음에 방송, 위성, 보안, 그다음에 무선. 이렇게 여기는 열에서 열두 문제예요. 딱 열에서 열두 문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이 다섯 과목에서는. 근데 이제 종 뭐 그 물론 이제 무선이 가끔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섯 과목에서 이제 열에서 열두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통신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정보통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 이제 설계 쪽이죠. 설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감리 문제. 이게 감리 그다음에 이동통신 문제. 이렇게. 나머지 요 부분에서 여기 만약 열 뭐 열한 문제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스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요 부분이 좀 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이게 여기였고 얘가 여기였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맨 이론만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갔더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론도 물론 중요하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요즘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뭐 정보통신에서 그 이제 뭐 정보통신에 이제 신기술 부분도 좀 들어가는 거죠. 뭐 신기술이라고 하 뭐 이제 최근 동향이죠. 최근 동향. 근데 얘가 범위가 워낙 넓죠. 워낙 넓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IP 버전 6부터 시작을 해서 뭐 DHCP도 아직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직도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AI까지 그렇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뭐 사의 최신 동향으로라고 써놓긴 했는데 뭐 이게 꼭 뭐 여기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제가 그 기출 문제라고 올려드린 쪽에 보면 그래서 주로 이쪽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렇죠?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는 계속 좀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주 읽어보시고 아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실제 그 우리 그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통신공사라는 게 있나요? 통신공사의 종류를 정의했나요? 공사업법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몇 종류나 될 것 같으세요? 공사업법의 통신공사의 종류가.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쉽게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조에 별표 2에 통신공사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래서 뭐 군의 설비, 그다음에 정보 설비, 그다음에 뭐 하여튼 무슨 설비 네 개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 또 종류가 쭉 있어요. 대충 찍어 보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네? 50개요? 아, 50개 나왔어요. 통신공사가 50개밖에 안 돼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방송설비도 있다, 여기. 방송, 맞네. 방송설비가 제일 작아요, 종류는. 159개가 있어요, 159개. 159개의 통신공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159개 중에 실제 현존하는 설비는 몇 개나 될까요? 뭐 현존한다기보다 현재 활발하게 실제 공사되고 있는 부분은 몇 프로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보통신공사의 방송설비 중에 UHD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방송설비죠. 방송설비. 예. 이 중에 실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한 40%? 나머지 50에서 60%는 아주 옛날 기술. 아주 뭐라 할까요? 뭐 지능망. 무슨 집단 교환 설비가 뭐예요?
PBX 교환기 뭐 이런 게 아직도 통신공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와 전혀 별개로 시험은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오는 신공종 몇 개나 될까요? 공사협회에서 정의한 신공종은 몇 개나 돼요? 이거 외에 신공종. 한 60에서 한 70개 정도 정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만, 그죠? 통신공사 범위에 들어가야 그게 금액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들어가야 설계가 되는 거고, 그게 들어가야 시공이 되고, 기준에 하구도 있었어요. 하구는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발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신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뭐 조명 제어가 전기야, 통신이야, 뭐, 물론 뭐 꼭 구분을 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공부를 하시면서 좀 관심 있다기보다, 저희가 너무 이런 쪽에 지금 치우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통신이론도 중요하죠, 당연히. 통신이론도 중요하죠. 그렇죠? 뭐 채널 용량 이런 거, 뭐 이런 거, 변조 이런 거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방송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좀, 여기가 좀 작아요. 좀 저희가 보기에 좀 작긴 한데, 제가 올려드린 기출문제, 거기 보시고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거 진행할게요.